거기는 정말 강하게. 아니 너무 무뎌. 너무 빨라. 아니 너무 부드러워. 부드러워요? 진짜 한눈만 후에 여기 손끝에 뇌가 다 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피아니스트 분을 섭외를 했는데요.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와! 어떤 분이실까? 네, 나와주세요. Έρθηκε από πολύ μακριά, από Κίνα, από Ιαπωνία, από Κορέα. Ναι,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가람입니다. 마스터 클래스 선생님으로 조가람 피아니스트님 모셨는데 알고 계셨나요, 원래? 네. 학생들 사이에서도 진짜 엄청 유명하세요. 진짜 되게 아름다우시면서 이렇게 막 우아하고 예쁘게 치실 것 같은데 완전 하시고 좋은 연주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연주를 하실까 정말 너무 감탄을 많이 했어요. 텐피한테. 네, 진짜로. 아니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막 뭐 건반이 마녀? 막 이러다는데 너무 무섭다고. 오늘은 최대한 무섭지 않게 레슨을 아주 우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재원 학생 이 곡이 뭐 언제쯤 쓰였는지 이 곡의 배경이라든지 그런 거 있는 거 있어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와, 그러네요. 전혀? 피아노 전공하지 않는 사람도 알 정도로 너무 100년이 지나도 너무 유명한 곡인데 이 멜로디가 어디서 왔는지도 혹시 모르나요? 인성 문제에서 이게 차이콥스키가 우크라이나 출신 작곡가인데 우크라이나의 길거리에 거리 악사들이 연주를 하는 거를 보고서 이 멜로디는 꼭 작곡에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 피아노 협주곡 1번에다가 쓴 거예요. 이 멜로디가 되게 유난히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게 진짜 그냥 일상적인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 그냥 우리 모두의 이야기, 정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여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좀 아쉬웠던 거는 컨택이 좀 없는 느낌? 그러니까 이 오케스트라를 가상으로 두고서 우리가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 오케스트라랑 컨택이 없고 혼자 솔로 연주하는 것처럼 하는 느낌이었어. 그런데도 조금만 울림을 더 많이 사용해서
훨씬 더 이 홀은 4대 진짜 뒤지지 않는 사운드로 그 다이나믹을 훨씬 더 크게 사용해서 내줘야 되고 소리를 이런 데 넘어가면 이런 부분에서 멜로디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멜로디가 크레센도를 하고 있는데 재현이는 여기서 디미니엔도를 한단 말이야. 그럼 오케스트라하고 완전히 따로 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음악의 텐션이 확 끊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컨택을 하면서 연주를 해주면 훨씬 더 좀 임팩트 있는 도입부를 열 수가 있고 박자를 알 수 없게끔 연주를 하면 오케스트라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오른손 손끝 쪽에 좀 포인트를 줘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재원이 여기 한번 쳐볼래요? 이 부분은 마치 두 명의 악기가 따로 연주하는 것처럼 이 안에서 오케스트라가 두 대 있어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핑거링을 차이콥스키가 1번으로 써놨단 말이야. 너무 상냥한 것 같아. 조금 더 아픈 소리가 나도 돼요. 더 소리가 나도 돼.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 조금 차이가 났으면 좋겠어. 여기부터 색깔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 여기서 약간 이제 거침없이 피아노 다 울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색깔을 바꿨으면 괜찮아. 때려. 페달. 기다려. 기다리고. 나오고 천천히 그렇지. 개 더 올려줘도 돼요. 그렇지.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그냥 그 거리의 악사들의 그 소소한 그냥 그 멜로디 그걸 이용해서 그 소소한 이야기로 이렇게 멋있는 진짜 음악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든 것의 통합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대축제이기도 하고 그걸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서는 조금 좀 건조하게 나오고 이제 무언가 정말 거대하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오케스트라한테 멜로디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훨씬 멋있을 것 같아. 거기는 정말 강하게 아니 너무 무더 너무 빨라. 아니 너무 부드러워. 부드러워요? 진짜 한음한 음에 여기 손끝에 재원 학생의 모든 무게가 다 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달리면 안 돼. 왜냐면 콘체르토가 무슨 뜻이에요? 같이 하면 원이 라틴어로는 투쟁하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훗날에는 이태리어로 같이 협력하다로 오히려 쓰였는데 되게 희한한 뭔가 투쟁과 협력은 정반대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개가 어원이 어쨌든 라틴어에서 와서 이태리어로는 협력하다로
그래서 나는 오케스트라하고 이 피아니스트 솔리스트하고 같이 약간 투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협력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원이가 여기서 달려가면 오케스트라랑 맞을 수가 없어. 네. 재원이 여기에 페달 쓰는 거니? 그냥 캐릭터를 바꿔주고 싶었어요. 여기서? 두 번이 반복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냥 캐릭터를 바꿔. 좋은 생각이긴 한데 나는 조금 크게 캐릭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 부분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야. 이 부분은 뭐 생각나요? 말다리기? 아,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네. 맞아, 맞아. 나는 약간 그 러시아 막 캉캉춤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차이콥스키 발레 진짜 유명한 거 많잖아요. 네, 네. 이 차이콥스키 콘체르토 1번, 피아노 콘체르토 1번에 발레 너무 많은 요소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약간 호두까기 인형의 어린 클라라가 춤추는 것 같아, 꿈속에서.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가벼우면 훨씬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야. 이거 조금 포인트 주면 어때? 그러면 이 포인트가 따따따 하면 오케스트라가 하거든. 그러니까 원, 투, 쓰리, 포, 쓰리, 포에 딱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야. 리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요 포인트가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 이 부분들 전부 다. 이 부분 어떤 생각하면서 쳤어? 이거야말로 진짜 말발굽 있는 거. 달리는 거. 저는 이론적으로 되게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다다다다다다 이거잖아요. 리듬이 약간 몰리게? 네네네. 그래야지 루즈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되면 오케스트라가 너무 헷갈리지 않을까? 지금 헷갈리게 들리나요 혹시?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이론적인 부분을 사실 얘기를 하고 싶기는 했어. 네. 오케스트라하고도 컨택이 되게 잘 돼야 되고 명쾌하게 맞아떨어지는 두 사람이 추는 춤처럼 딱 맞아떨어져야 되거든? 한 성부를 주인공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보조로 정해야 돼. 뭘 것 같아? 왼손이죠. 맞아, 왼손이야. 여기가 봐봐. 오른손이 주인공이 되면 정신없지. 명확하게 왼손을 잡아줘야 돼. 음악적인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그런데 너무 다소 인위적으로 힘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그거 알아? 프로코피에프가 차이콥스키를 그렇게 부러워했었대. 멜로디를 차이콥스키가 너무 아름답게 쓰니까 엄청 부러워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마이클 잭슨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 마이클 잭슨도 아마 차이콥스키 음악 같은 곡은 천년이 지나도 진짜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도 그런 곡을 쓰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시대를 불문하고 누구의 마음이든 사로잡을 수 있는 멜로디인데 이런 멜로디의 비밀은 그거일 것 같아. 너 그런 거 아니? 앤틱 가게 아니? 앤틱? 빈티지? 맞아. 골동품 가게.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물 같은 거 진짜 찾아서 진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것처럼 그냥 잊혀질 수 있는 그냥 사람들이 부르던 그냥 멜로디들 그런 거를 차이콥스키가 되게 채집을 잘 하고 다닌 거야, 그런 멜로디를. 그래서 난 여기가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약간 재원이는 그런 사람들의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와 멜로디와 노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진중하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 너무 굳어 있어. 난 여기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트랑킬로 조금 느리게거든.
여기가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네가 지고 있어 오케스트라한테. 지면 안 돼. 여기야말로 진짜 콘체르토야. 투쟁하는 거야 서로. 네. 젠틀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색깔 바꿔서 약간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나왔으면 좋겠다. 재현이 너무 리얼리스틱한 것 같아. 조금 여기 한번 쳐볼까? 네. 더 써봐. 몸 더 써봐. 재훈아, 지금 재훈이가 얼만큼 쓰냐면 팔을 써봤자 여기를 안 올라가. 너무 작지? 그래서 있을 수 있어. 조금만 더 써. 열어. 싫어 무게. 다 싫어. 그렇지. 오케이. 브라보. 낙승 소감 어떠셨는지. 그 제가 갖고 있는 음악이 좀 밋밋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점이 나아져서 듣기에도 아 되게 재밌게 잘 친다라고 이제 평가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재원 학생이 뭐 워낙에 가진 게 많고 너무 표현력도 좋고 테크닉도 너무 좋아서 크게 할 것은 없었지만 우리가 조금 차이콥스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캐릭터가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